이 게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할 것들을 쏟아내지만 결국은 기술 포인트가 부족해 던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은 던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인 던전 보스를 확정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직 던전 사냥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필요한 내용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던전 사냥의 필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던전 보상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알려드리면, 일단 가장 큰 거는 액세서리 종류입니다. 이 장신구는 거의 다 던전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공격, 그리고 사기급 성능을 보여주는 방어, 그리고 노동, 그리고 기타 속옷이나 기타 여러가지 액세서리들을 다 던전에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방어 액세서리가 왜 사기급 성능인지를 잠시 보여드리면, 현재 방어가 500 정도인 상황에서 방어 플러스 1 악셀 하나 껴줄 경우에 696까지 방어가 순식간에 오르게 되고, 방어 펜던트 하나를 더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924까지 사실상 정해진 수치보다 훨씬 더 높게 오르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어 플러스 1을 사용하고 있지만 방어 플러스 2를 사용할 경우에 이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생존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어 액세서리는 꼭 구해서 사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던전에서 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 중 하나는 이 기술서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술서가 어떤 용도인지 직접 사용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면, 고도의 기술서 같은 경우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술 포인트 1을 획득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기술 포인트가 2인 상태고요. 혁신적인 기술서를 사용할 경우에 기술 포인트 2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포인트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다 보면 이 고대 기술 포인트는 남아돌지만 이 기술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족한 기술 포인트는 지금 보셨던 것 같은 이런 기술서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던전 마지막 상자에서 사파이어라든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경우에는 판매할 경우에 하나에 12,500골 정도 나갈 정도로 꽤 짭짤한 수입을 보장해주는 아이템이라서 던전 사냥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주신다면 이 급안은 아마 부족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랜덤하게 나오는 이런 설계도 같은 경우에도 확률은 낮지만 전설 등급의 설계도도 던전 사냥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던전 사냥을 떠나기 전에 필요한 준비물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던전 사냥을 위해서 빠른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이동용 패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던전 안에서 이동하기 위한 패도 하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윈드디아라든지 뭐 팔라디우스 같이 걸어다니는 패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날아다니는 패를 사용할 때는 적토조가 좀 낮게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토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던전 위치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 칠리자드를 사용하면 던전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 칠리자드도 필요하다면 하나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던전 보스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서 직접 공격하는데 필요한 무기 하나 정도 챙겨주시면 좋고요. 이따 던전 보스들을 포획하는데 필요한 스피어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실제로 던전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사냥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본인이 사냥할 던전 지역을 정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쪽 같은 사막 지역이라든지 이런 화산 지역들, 각 지역마다 나오는 액세서리 종류라든지 보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설산 지역을 사냥할 것인지 사막 지역을 사냥할 것인지 그런 지역을 먼저 정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지역을 사냥할지 정하셨다면 그 지역에서 던전 위치를 먼저 파악해주시는 것이 다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공략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내가 이동한 지역에서 가까운 이런 던전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대략적인 던전 위치를 확인한 이후에 이곳까지 빠르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위치 근처로 오시면 지금처럼 약간 튀어나온 모양의 이런 돌 중앙에 있는 던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게 지도상에는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찾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던전 사냥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칠리자드라는 패를 사용을 해주시고 F키를 눌러서 제6교감을 사용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상에서 던전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라면 이 칠리자드의 제6감이라는 스킬을 사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던전이 열려져 있는 게 확인됐다면 F키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던전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던전 안에 있는 보스방을 찾아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보스방의 위치는 랜덤이기 때문에 이 던전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처럼 준비해놓은 패를 타고 그냥 빠르게 이동해서 보스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이동하시다 보면은 지금 보시는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는 지역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는 근처에 보스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 쭉 갔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무와 보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스방이 있는 곳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저 보스를 빠르게 잡고 그 뒤에 있는 보상을 먹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 덩치가 큰 보스를 포획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보스가 아닐 경우에는 이 보스를 원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바꾸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볼카노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보스가 아닐 경우에는 이 보스방에서 그대로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 동그란 방에서 다른 방으로 한 번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까운 곳 아무 곳에나 한번 다른 방으로 이동을 해주신 이후에 다시 동그란 방으로 돌아오셔서 아까 보스 방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아까 봤던 거와는 다른 보스가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스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보통 어느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드릴 부기 보스라는 굉장히 큰 드릴 부기가 효율이 좋기 때문에 덩치 큰 드릴 부기를 원할 경우에 지금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이렇게 드릴 부기 보스를 찾는 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드릴 부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막 지역이 아니라 화산 지역에 있는 던전으로 가시면 확정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던전 보스를 잡고 나서 보상 받는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스를 잡은 이후에 뒤에 있는 이 보상 방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보시는 이렇게 두 개의 상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안에서 랜덤하게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서를 얻어서 기술 포인트를 획득할 수도 있고 랜덤하게 설계도를 얻어서 더 좋은 장비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얻은 던전은 이렇게 나가주시면 되고요. 한번 클리어한 던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되어져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한번 끝나면 다른 던전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게임의 또 다른 재미라고 할 수 있는 이 던전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많이 찾으시는 드릴 부기 관련 내용은 추가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내용이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클릭 한 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